전지훈련기간 감독으로 선임된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이 늦깎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우승 꼽히고 이기는 야구로 임기 내에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신임 감독은 무엇보다도 우승 꼽히는 야구를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즐겁게 플레이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팀이 이루어야 할 목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 아래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프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고 팬들에게 승리보다 뛰어난 서비스는 없다면서 이기는 야구로 임기 내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특히 전지훈련 기간 젊은 선수를 비롯한 팀의 뎁스, 즉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두터워진 게 성과라면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뭐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또 고무적이고 그 선수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라는 이 감독은 또 주전 선수들의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면서 지난 시즌 막판 줄부상으로 인한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부상 방지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팀의 주장 나성범 선수는 올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로봇 심판의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 클락 등에 대해서 빨리 적응해 우승을 일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님 첫 시즌인데 우승해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 NC를 상대로 첫 시범 경기를 가는 데 이어서 오는 2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빌드에서 키움을 상대로 개막전을 갖고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시동을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